먹고 또 먹고 하고. 할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. 하나 고생길이 흔하다. 인대만 있어요. 무조건 있으니까는 한 개 딱 찾아가 들여내 놓고 옆으로 쭉 간다니까 줄이. 먹고 또 먹고 하고. 할아버지 같아. 나중에 그 한번 데치면서 통째로 데쳐요. 데쳐갖고 그렇게 해야지. 그 다음에 손질래. 그 다음에 끝내갖고 물에 흔들면 잡초들이 다 빠지고. 아, 여기 좀 누레기가 큰데, 덮어줘야 돼. 여기도 한 줄인데 아직 어려.
정신 없어. 정신 없어요. 가위하고 나무. 오, 어, 요 위에까지 한 줄이다. 저 위에까지 줄이다. 요거 놔두면 한 며칠만 놔놓으면 아직 한 일주일 집을 지었다. 거기 버릴게. 응. 두드려 볼까요? 아니, 하지 마 지금. 산탈 버릴 거 아니야? 응. 건드리지 마, 건드리지 마. 안 쫓아오잖아. 건드리지 마. 복수해야 돼. 아, 좀 있어. 조금. 와, 어떻게 그런 데다 줬어? 그렇게 희한해. 하세요. 저것도 쏘이면 아프다니까는. 그래도 쟤네들 쫓아오질 않아. 망태버섯이 맛이 같다. 에? 박사장 차 몰고 와. 다리를 하나 끊어야 될 것 같은데, 이건? 엄청 많은데. 충형이 충형줄 가져가더라고. 통풍 있다고. 누가? 6천이. 그러면 주의해야지. 엄청 요거 하면 해도 한 봉지 이렇게. 그러니까 다 내려왔기 때문에 물다리 좀 하나만 끊어줄게. 대답 안 해. 기다려요. 잘 안 나요, 이거. 슈폴로 영수도 방송에 나올 때 엄청. 네, 식당. 알겠습니다. 그럼 우리 집 장사 찾는다 해. 평안면 식당 나올 때. 어, 그래, 한번 드셔보시죠. 한라면 못 올리는 거고. 나는지 안 나는지, 바로 먹어도 괜찮은지, 요,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게. 인체 실험? 네. 마루타. 마루타. 방송에 나오면 그런 줄 알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다고